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프롬310이라고 하는 팀이고요. 여기 있는 국악기인 해금과 타악기 이렇게 두 악기로 이루어진 국악 듀오 팀입니다. 네, 저는 해금 연주자 고윤진입니다. 저는 드럼 연주자 김규현입니다. 아, 아웃포커스. 그 아웃포커스라는 기법은 사진을 찍을 때 뭐 어떤 피사체가 있잖아요. 내가 이거를 찍겠다 하는 것만 초점이 맞고 그 뒤에 배경들은 초점이 흐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아웃포커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숲에서 1년 살기라는 공연에서는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숲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피움은 봄에 이제 꽃들과 새싹들이 이제 피어나잖아요. 그런 따뜻하고 약간 엄마 뱃속 같은 편안한 느낌을 표현해보고자 했고요. 영화 아바타를 보고 거기서 치유의 숲인가요? 그게 나오잖아요. 그 치유의 숲처럼 물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 또 그냥 숲에 있는 것 같으면서 되게 편안한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봄을 표현해보고자 만든 곡입니다.
네, 숲에서 1년 살기는 현대인들의 버킷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숲에서 1년 살기라는 제목으로 숲에서 일어나는 사계절도 담아보고 또 여러 얼굴들이 있잖아요, 숲에서. 그런 얼굴들을 저희 음악과 함께 그리고 그 음악을 토대로 영상과 그리고 조명까지 조화롭게 올려서 관객들이 숲에서 1년을 보내는 듯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. 새벽 안개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새벽에 낀 안개와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꼈는데요. 새벽에 안개가 끼고 이제 해가 뜨면은 안개가 걷히잖아요. 그래서 안개를 봤을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안개가 걷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봤고요. 제주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쓴 곡이기도 합니다. 그 후반에 가면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좀 몸부림 같은 그런 연주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
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고요. 또 요새 비대면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때보다도 관객과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. 관객들이 화면을 통해 보지만 되게 가까이서 연주자들의 뭐 움직임을 또 볼 수도 있고 호흡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좀 색다른 분위기에서 공연을 준비를 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고립 아닌 고립을 겪으면서 예술가들에게 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뜻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에어스트림은 저희가 0월에 에어스트림 캠핑장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. 캠핑장에서 캠핑카 앞에 작은 마당이 있어요. 그 마당에서 그냥 하염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, 둘이.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또 밤에는 그 흔들리는 그네, 약간 평상 같은 그네가 있는데 평상에 누워서 그냥 하염없이 별을 봤었습니다. 근데 그 에어스트림을 썼던 그 여행이 저희 인생의 약간 가치관을 형성해 줬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결혼을 하고 간 여행인데 그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, 이런 음악을 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해야겠다, 이런 가치관이 생겼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에어스트림을 쓰게 되었습니다.